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 제목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계속되는, 큰 소리로,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의 말씀을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오늘 2장까지 건너왔는데, 혹시 기억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 있죠? 뭐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몇 번이 나올까요? 두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 나와요. 그 정도로 에베소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다.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보기 전에 좀 결론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할 텐데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 세 가지를 좀볼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위치예요 영적인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이 신앙의 수준을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신앙의 위치가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세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바뀐 변화고요두 번째는 생활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유튜버 중에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유튜버 아나요 여러분? 한 190만 제가 언젠가 그저께 봤어요. 거의 90만 돼가는데, 잘 모르나요? 심사임당이라고 유튜버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교였어요, 무교. 근데, 한, 지금은 한, 거의 한달 됐죠? 한달 전부터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세 가지 좋은 점을 꼽았는데, 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거고, 세 번째, 그분이 언급한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무엇이었냐? 그분이 말하는 세 번째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 그 불안정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은 쉽게 말하면 초신자, 이제 막 교회를 입문한 사람이에요. 한 달밖에 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뜨겁게 경험을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좋겠다. 왜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있으니까 힘들 때. 그것을 그 신사임당 유튜버가 직접 말한 거예요. 그 괜히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한달 교회를 다닌 경험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생활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붙잡을 게 없었어요. 힘들어도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구원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자세예요. 이번 과좀 연결이 되는데, 그 신사임당 유튜버처럼, 잡을 수 있는 끈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잡을 수 있는 무언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제, 시험들 다 이제 앞두고 있죠? 수능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절로? 절로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절로 기가, 기도가 나와요.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다고 모든 게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믿지 않고 불연정한 상태로 끝나면은 우리는 허무하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의 변화인데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한 과정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변화를 경험할 때가 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했을 때 우리 이해찬과 황채현이 중학교를 입학을 했죠. 그래서 VT는 올라온 변화잖아, 이것도 변화. 그렇죠? 공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안 입던 교복을 입게 되는 옷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뭘 경험하죠? 야간 자율학습으로 하는 걸 경험해요, 야간 자율학습. 밤 10시에 끝나는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걸 경험하면서 시간적인 변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점점점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심화 과정처럼 삶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대학교를 가요? 대학생활이 재밌나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대학교 재밌지 않아요? 힘들죠? 고등학교가 재밌어요? 대학교가 재밌어요? 고등학교 재밌어요? 네. 원래 대학교가 더 재밌지, 대학교, 대학교가 더 재밌지 않나요? 아, 되게 고등학교 더 재밌어요? 기본쌤은요? 힘들어요? 저는 왜 재밌었죠? 네. 다 재밌었습니다. 물론 아침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침에 6시에 나왔거든요 9시까지 학교를 가려면 6시에 나와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전사님 차를 타고 갔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다 보니까 힘든 건 있었지만 또 많은 성들을 마주하면서 재밌었는데 아무튼 그런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잘 적응해요 그렇죠 어디 공간에 갔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묵어야 돼요 근데 너무 불편해 불편해도 어떻게 사람들은 적응해요. 그냥 하루 꾹 참고 그냥 가면 되지 그러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한국인들이 그런 거잘 적응합니다. 어딜 가서 해외를 가잖아요. 제일 기질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한 이게 SNS를 보다가 어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항공 그기가 이제 날씨로 인해 가지고 결항이 된 거예요. 근데 여권도 빨리 나눠줘야 되고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이름 읽기가 받침 이게 들어가는 게 읽기가 힘든 거예요. 손 권, 이렇게 하는 게손 읽기가 힘든 거예요. 권 같은 거 읽기. 그래서 버벅거리니까 답답한 한국인이 어떻게 냐 나가서 여권다 뺏어가지고 다 말해가지고 빨리빨리 나눠주고 뛰어가는 거예요. 한국인이 가는 곳으로 가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게참 재밌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것을 무엇을 생각하냐. 정말 적응도 빠르고 변화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할것인냐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봐야 될 나이가 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했던 게임이 있었어요. 축구 게임인데 그 게임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딱될 때가 그러니까 2학년 말이죠. 될때딱 결단을 했어요. 끊겠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끊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게임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이 1년 수능을 위해서 과감하게 못 끊겠냐?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미련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미련이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그냥 제 머릿속에 자꾸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자꾸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공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까? 변화를 하니까 공부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임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구원을 임했다는 것은 그냥 이맨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숙하게 묵상하게 되고 삶의 변화까지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생각하면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고 내가 변하면 무언가가 내 주변 환경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바뀌진 않아요 내가 바뀌었다고 해서 주변 환경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요 아무도 안 바뀌는 그 상황 속에 나라도 바뀌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해요. 독서실에 다녀요.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독서실 가서 계속 수단만 떨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서실을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친구랑 독서실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친구랑 독서실 가면 무슨 일이 있냐? 야, 공부하다 말고 이제 옆자리, 옆자리 안앉고좀 뒤에 떨어져 앉아도 거기까지 가요. 야, 좀 쉴래? 나가자. 그래서 나가요. 그럼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한 시간을 떠 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 10분만 쉬다 들어가자. 그래도 10분이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야, 배고프지 않냐? 나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과감하게 결단해서 독서실을 다른 데 옮겨버렸어요. 저 혼자. 왜 그랬냐? 공부가 안 되거든요. 재밌으니까.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본 말씀 1자를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의 겉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현 시대인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물로 죄로 죽었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한 무예요, 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즉,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의와 거룩과 진리의 형상을 상실한 채 하나님과 분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 살리심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먼 상태에서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리 육체 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에 나가면 술, 담배, 요즘 특히나 마약.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빠져있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마약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국가가 한국이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우린 청정지역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툭 하면 뭐 연예인 누가 마약을 했다. 뭐 일반인 누가 마약을 했다. 강남 일대도 마약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민서가 갑자기 웃어가지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을 물어서 말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과의 그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예 그렇게 살아왔던 삶, 즉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이 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 아마 우리는 어떻게 되어가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잘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3절까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냥 우울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 하나님 없이도 난잘살수 있는데요? 나 기쁜데요? 라고 하지만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인데 희망도 없고 모두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변화의 상태를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단어를 좀 보면은, 어떤 단어들을 포인트로 삼고 있냐? 극률, 사랑, 은혜예요. 극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뭐, 에게게, 아유, 불쌍하다. 그런 의미의, 그런, 그러니까 놀리는 불쌍함이 아니라, 측은히 여겨서 함께 그를 도와서, 함께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어떠한 자들에게 많이 찾아가셨냐? 가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왜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의 피로를 아셨으니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암 걸리고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형님이 최근에 암 사기였어요. 사기. 4기. 갑작스럽게 이제 그냥 거, 건강검진을 했는데, 했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거예요. 최장암 사실은 이거는 뭐 이제 사실 도대를 돌이킬 수가 없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사기인데, 갑자기, 그 형이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몸도 안 좋고 힘들어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형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심지어 애도 두 살이에요. 이제 돌 지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없어 그래서 저희 반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황금을 좀, 그 후원을 좀 했어요. 해봤자, 그 병원비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근데, 한 달, 두 달, 한반년 만에 소식을 올려줬는데 수치가 많이 좋아졌고 암도 많이 사라졌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그 말만 들으면 최장음 사기, 아, 끝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붙잡을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야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즉, 3절까지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극률과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준비됐요 오전 말씀 끝자락 쪽에 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시작되냐?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 말의 뜻이 바로 made us alive with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 With가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예요.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두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에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를 한번더큰 소리로 그리스도를 만난 삶의 전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과 삶의 전과 그 후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은혜의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즉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아 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은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와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산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삶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 소통이 안된 소통 불가의 상태였다가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입음으로 죄는 사라지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선물은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죠 선물은 눈에 꼭 보여야만 되는 것이 아닌 특별한 것들은 또 눈에 보이않아요 선물 작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다이아몬드예요 많이 들어서 다이아몬드야 어, 다이아몬드가 큰게 좋아요 다, 작은 게 좋겠어요 반지에 박혀있는 조그만 다이아몬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가 얼마나 비쌀까요? 엄청 비싸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작은 선물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변화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 변화를 꿈꾸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급을 했어. 예를 들어서, 진급을 했어. 그러면, 진급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잘했으니까 진급을 하겠죠, 회사에서. 근데 잘했으니까 진급을 하는데, 진급을 했다는 것또 하나의 의미는, 그만큼의 책임감도 부여되고, 그만큼의 그 사람의 그 업무의 능력도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장이 됐어요. 그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사장이에요. 그럼 사장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회사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겠죠.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계속 변화가 되고 꿈꾸고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하나의 용서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변화를 꿈꾸며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변화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선한 의도로서의 변화지 더 악해지는 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 여러분, 삶도 변화가 되고 앞으로 세상도 계속 바뀔 거예요.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변화되는 이 사정,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들 속에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이러 핸드폰. 완전 이제는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완전 스마트폰으로 이제 업무 다 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모든 업무를 다할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얘는 차도 자율주행이 돼요. 이제 모든 게다 변화되고 있는 시점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꿈꾸면서 살아가시겠어요? 그냥, 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상태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에 맺으면서,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좀 결론을 맺으면, 이 10절에 나오는 선한 일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일대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해요. 교회가 왜 필요해? 교회가 왜 있어? 교인이 왜 이렇게 많아? 교회가 왜 이래 어수선해? 아 저런 거 뭐야? 다 필요 없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우고 그 뜻에 맞게 따르는 삶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도 행하심, 사역들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앞에서 행하셨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정에는 그 끝에 뭐라 나와있냐? 꼭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나와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냥 보기만 하고 따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행하지 못하셨던 일을 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만 비음만 쳐도 제일 뭐가 나오 아세요? 네이버에 부자 되는 법. 지금만 쳐도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공격해요. 우리 자극해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우리 일요일에 자고 싶잖아. 일요일에 가, 자. 왜 교회가 이른 시간부터. 자. 계속 우리를 말초신경을 자극해요. 변화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변화 속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멀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같이 해볼까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